코치님과 함께 최 코치님의 또 TPO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의 한 문장은 이걸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선 일본 중앙은행의 선택은 이게 선택의 기로라는 게 네. 뭐두 개든 세 개든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자, 지금 일본의 중앙은행이 어떤 기로에 서 있는지 그게 일단 궁금하네요. 이게 이제 모든 중앙은행의 똑같은 숙명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이 선택의 기로는 돈을 풀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결국은 선택의 기로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국가든 중앙은행이라는 곳은 그 나라가 과도한 열기에 휩싸이는 것도 반기지 않고요. 과도한 침체에 빠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냥 적절하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거를 원하는 게, 그리고 그거를 목표로 하는 게각 국가 중앙은행인데 네. 지금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어떤 국가들인가 보통 이제 명확한 스탠스가 나왔고 최근에 이제 연준도 지난번 FOMC 때 파월의 발언으로 인해서 내년에 금리 인하가 이제 될 것이다. 물론 이제 주말간에 조금 이야기들이 나오긴 네.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떤 명확한 스탠스를 보였는데 일본은 아직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통화 완화 정책을 미국이 긴축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혼자 통화 완화 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최근에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문제들이 불거지다 보니까 이거 빨리 이제 정책 이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있을 이틀간의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에서 네. 이제 일본이 드디어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최대 관건이 되는 거고 네. 이게 됐을 경우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진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의 완화정책을 이제 종료를 하느냐, 이걸 이어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예. 같습니다. 최코치님, 이게 기시다 같은 경우는 그전에 이제 발언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이 발언들은 어떤 포지션을 이렇게 잡고 발언들을 했나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좀 강하게 나왔긴 네. 했는데, 최근에 발언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기시다가 아니고 이제 우에다 가즈오 우에다 아주. 총재. 예. 예. 기시다는 최근에 이제 비자금 때문에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뭔가 또 보여줘야 됩니다. 일본 경제가 좀 좋아지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가즈오 총재가 최근에 7일 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두 예. 가지 발언을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최근에 엔화가 150엔에서 140엔까지 한 방에 맞아요. 내려왔거든요. 이 멘트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네. 뭐냐면 연말부터 내년에 걸쳐서 한층 더 도전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거든요. 지금 올말 아니면 내년 초 안에 도전적인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중앙은행 총재가 도전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해왔던 거하고 뭔가 다른 정책을 하겠다. 사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의 선순환이 확실해진다면 마이너스 금리 해제와 장단기 금리 조작 개선도 시야에 넣을 수 있다. 여기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를 잡은 겁니다. 하나는 임금 상승, 그리고 하나는 물가 상승의 선순환이 확실해진다면 마이너스 금리 해제와 장단기 금리 조작 개선도 시야에 넣을 수 있다. 이 장단기 금리 조작이 YCC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YCC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장의 채권 금리가 너무 폭락을 하면 그걸 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채권, 중앙에 사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너무 예. 폭락을 하면 예. 그럼 사준다는 건 뭐냐면 중앙은행이 그요 돈을 가지고 채권을 사준 거니까 네. 시장에다가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또 채권 금리 가격이 너무 폭등하면은 또 팔아서 그걸 맞춰주고. 그러니까 시중에 꾸준한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게 이제 YCC,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 그러니까 개선은 지금 이미 그 일드 커브 컨트롤의 금리를 0.5% 인상하고 1%까지 인상했는데 맞아요. 이걸 또 계산하겠다는 건 사실상 폐지한다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시장의 얘기들도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일본의 물가를 보면 올 초에 4%까지 올라갔어요. 상당히 높게 올라갔고 임금 인상률도 3.2%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물가가 2%에서 3%대로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일본은 물가가 오랜 기간 동안에 0%대에서 1% 밑으로만 왔다 갔다 했던 국가가 지금 1년 넘게 4% 지금 물가가 많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2% 3% 사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임금 인상률도 3%대면은 굉장히 괜찮은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들이 충족되면 기시다가 아니죠. 네. 우에다 우에다. 총재가 예. 우에다 총재가 이제 예. 어떤
정책을 하겠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하겠다라고 예. 발언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일본의 통화 정책 회의에서는 이거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런 이제 시장에 좀 걱정이 좀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좀 변동성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분명 시장도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 어느 쪽으로 이렇게 좀 움직일 것 같아요? 일단은 현 상태를 유지하면은 별거 없죠. 별거 없겠죠. 네, 별거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문제가 커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일본은 전 세계 주식시장의 2위입니다. 그리고 통화정책도 이제 기축통화국가 중에 하나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풀어져 있는 돈들이 뭐 100조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본의 금리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들로 투자되어 있었던 자금들. 근데 이 자금들이 일본이 이제 금리를 올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0.5% 정도 간다라고 하면 여전히 마이너스잖아요. 네. 근데 이 마이너스였던 게 수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된다는 거는 이건 확실한 스탠스를 취했구나라는 시장의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고 예. 그러면 그 엔화에 투자됐던 부분들이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영어로 뭐 엔캐리 청산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100조 원이라고 하면은 글로벌 경제에서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큰 손인 일본의 자금이 빠진다라는 그 흐름이 추가적인 자금의 이탈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가장 많은 미국 국채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현재 1위입니다. 네. 중국을 이제 넘어선 1위가 됐는데 이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하게 되면은 일본 국채를 살 수가 있죠. 그러면 일본 자금들이 미국 국채를 내다 팔고 일본 국채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국채에 대한 미국 국채에 대한 매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내려왔던 미국의 국채 금리가 다시금 튀어 오를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최근에 우리가 시장이 기대했던 금리 인하도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말간에 지금 수에즈 운하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수에즈 운하에서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그냥 간단합니다. 전 세계에서 교역량의 10에서 30% 품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10에서 30%를 이동하는 그리고 유럽 국가와 아시아 국가를 연결 짓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해적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서 글로벌 그 해운사 1, 2, 3, 5위가 전부 다 중단을 선을 했어요. 그 길을 다니는 거를. 그러면 그 옆으로 8,000km를 돌아야 되는데 예. 그럼 당연히 물류 비용이 비싸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물류 관련주들, 해운 관련주들이 장에서 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내려왔던 물가가 물류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하면서 물가가 다시금 살짝 인상될 수가 있어요. 그럼 물가가 살짝 다시 오르고 거기에 국채금리도 튀어오른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된다 이게 아니라 그런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시장에 약간은 조금 훈풍이 불던 것을 좀 잠재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게 뭐 엄청난 침체를 가져오고 일본의 통화정책 변경 자체가 시장에 뭐 큰 엄청난 변화를 준다가 아니라 우리가 기대했던 그 희망을 조금 억누를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사실 또 이제 투자자들은 그런 어떤 기사거리를 찾으면서 또 투자의 아이디어를 좀 얻잖아요. 네네. 만약에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일본이 만약에 마이너스 금리를 없앤다라고 하면은 네네. 그때는 투자자들은 어느 쪽으로 이렇게 좀 바라보는 게 좋을지. 이게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연결 짓는 게 국채금리가 미국 국채금리가 튀어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최근에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호재가 나왔던 기업들은 오히려 반대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반대로 금리 인상이 다시금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 그와 관련된 주식들이 좀 다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의 폭이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폭이 아주 뭐 미미하다라고 하면 괜찮겠지만 그 폭이 생각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시장에는 오히려 지금 기대했던 흐름하고 반대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투자자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연준의 스탠스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금리 인하에만 관심이 갔고 사실상 일본이란 국가의 통화 정책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시장에 별로 큰 영향을 주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영향을 주지 않았던 국가가 갑자기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크게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들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이게 경제라는 게 알고리즘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다 봐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은 이제 미국하고 연관이 많이 됐으니까 그쪽을 많이 보지만 그래도 이제 일본 쪽도의 움직임도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까 그 운하 그 1, 2, 3, 5위가 돈다고 하니까 야, 이 해적들이 얼마나
그쪽에서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그 돛담배를 타고 옵니다. 조그마한 돛담배 같은. 아, 그거 봤어요. 예, 보셨나요? 아, 뭐 이게 파는 척 하는데 이 밑에 그렇죠. 옆에 총 숨겨 있고 막 미사일 있고 막 총은 하나 들고. 예, 맞아요. 우리 이거 사가라고 하는데 해운사들은 뭐 그런 뭐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좀 중단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 자체가 되게 놀라운 거죠. 오히려 돌아가는 게 그런 그쪽 지나가는 것보다 더 그러니까 이거는 낫다라고 생각하기는 뭐 크게 발생했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런 리스크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줄이려고 돌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그런 그렇죠. 사고가 발생하면 그거는 타격이 정말 크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간다. 이게 또 돌아가면 또 이게 또 물가 상승률에 왜냐면 운임료가 올라가니까 이게 또 상승하는 거에 또 자극을 줄 수 있다. 아, 참 경제가 쉽게 생각하면 쉬울 수 있지만 진짜 어렵네요. 네. 예. 자, 오늘 최코치님과 함께 알아본 오늘 한 문장 선택의 기로에선 일본 중앙은행의 선택. 과연 마이너스 금리를 선택할지 아니면 그대로 지금 현 상황을 유지할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